안녕하세요. 피니쉬 워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제네시스 DH 330 46년 2016년식 키로수는 이제 48,900. 네. 한번 운전해 보세요. 사장님 뭐 미팅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이 좀 바뀌는 게 있는지. 워낙 민감하게 운전하시니까. 오, 틀리네요. 네, 그 바로 오. 느껴요. 바로 느껴요. 바로. 좀 많이 놀래요. 사장님 딱 상담할 때 좀 예민하게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아유, 느낄 줄 알았어요. 네. 거짓말이 아니고. 네. 가벼워요 지금. 가볍죠? 저 밑에 70kg 하나 있고요. 약 300. 지금 연비 떨어져 있는 거 우리 기술 대표가 150, 160도 밟았어요. 왜냐하면 부하 걸리는지 체크해야 되거든요. 오. 70kg 하나 있고요. 됐습니다. 오. 쭉 편안하게 타보세요. 아니 진짜로 긴가민가하고 왔는데. 5개월 전에 저 전화했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5개월 동안 고민하다 쓴 거 아니에요? 1차선 들어가서 쭉 가셔도 되고요. 5개월 전 뭐 한 2년 전에 그 2년 전부터 전화하고 안 오시다가 아무것도 못 달고 이것저것 다 보고 계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또 맞는 거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에요. 지금 70인데 RPM이 1200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힘 쓰려고 살짝 밟으면 반응이 빨라요. 사모님이 평일에는 운전하신다 그랬죠? 월요일부터 네. 토요일 1시까지는 쓰고요. 네. 직장을 다니니까. 네, 그건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제 평소보다 엑셀 좀 빨리 떼야 된다고. 네. 항속 주행 거리가 늘어났으니까. 남자 같지 않아서요, 저는. 네. 탄력 주행인지도 모르고. 그쵸, 그냥 밟으면 나가는 거고, 브레이크 잡으면 쓰는 건 좀 알고 있죠, 대부분. 오, 나가는 게 틀리네. 저 언덕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하나만 하고도 이렇게 틀려질 경우에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만 하라고 말씀드리고 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품 개발했고요. 오, 진짜. 오, 진짜 가볍네. 지금 언덕을 치고 올라가는데 80인데도 RPM 1400, 그죠? 네. 전에는 이 정도 언덕이면 못해도 1700, 1800을 썼을 거예요. RPM이 떨어집니다. 오, 이거 반응이 빠르네. 반응이 빠르죠. 그 우리나라 사람한테 딱 맞는 제품이에요. 뭘 달았는데 효과가 미식지가 하면 짜증나잖아요. 원래 제스가 이렇게 진흙 앞에 밟지도 못하고 아까 외곽하고 일산에서 밀락동 가는데
크루즈다가 90km 놓고서는 4차선 타고 왔더니 뒤에 트럭 새끼가 쌍라이트를 아유 성질을 아주 비켜가면 되지 왜 지랄을 해. 결국 에이 짜증나가지고 크루즈 풀고서는 냈다 밟았더니 아우 길 깜뜨면 다시 뜨게 되더라고. 오 엄청 가벼워질 거예요. 5개월 고민하다 온 보람이 있네. 아유 그래도 그러니까 또 탄을 만났습니다. 야, 이게 차가 2톤이 넘다 보니까 그럼요. 벌써 스타트를 할 때 무거워요. 근데 지금 가볍게 나갈 거예요. 오르막인데도 계속 치고 나가기 때문에 신호 보고 미리 뛰는 거 해야 돼요. 오. 뭐 워낙 뭐 차 뭐 상태도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 차에 대해서 좀 예민하시기 때문에 그걸 빨리 느끼시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저희가 보람을 느껴요. 긴가민가 왔는데 그러면... 오 이거 뭐지? 막 이러시거든요. 그럼 기분 좋아요. 저희 속으로 우린 바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그때까지도 모르잖아요. 운전할 때까지도 그죠? 해봐야 하는 거니까 그죠? 해봐야 알지. 그거 뭐예요?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놈인가 뭐 개놈인가 그 양반 뭐라고 하든 대응하지 마세요. 네. 아니 뭐 이제 타사 업체는 뭐 이제 전 신경 안 쓰려고 하고요. 아니 와서 지금 네. 5개월 고민을 하고 왔는데도 지금 딱 아트라다 스타트할 때 네. 느끼는데 뭐 나 아닌 딴 사람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남자들은 그러니까, 워낙 차를 좋아하니까. 맞습니다. 저희 일만 열심히 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맞죠. 네. 그 형반 그 네. 뭐야 대리점인지 뭔지 부처님 예, 예, 이제 어디? 그만 얘기해. 여기 영상에 다 올라가요. 아, 그래요?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아, 이거 들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저 영상 찍으면 이거지 않습니까? 오, 진짜 가볍네. 엑스 그냥 띄고 가고 계신 거 맞죠? 네. 네. 근데 계속 밀잖아. 여기 밑에서 유턴할게요. 브레이크 잡으세요. 그러면 이제 에어컨도 야. 켜고 한번 가보시죠. 에어컨 켜면 원래 신경 쓰이죠? 많이 쓰이죠. 네, 근데 그것도 한번 느껴보세요. 에어컨 켜고 가는데도 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저희가 뭐 LPG 차량 오면 여름에 에어컨 켜면 언덕 쥐약이다. 한여름에 그냥 에어컨 이빨 틀고 사람도 다 타고 가도 와, 나 이거 이 언덕 못 올라갔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딱 출발할 때 느낌이 벌써 틀린데. 네, 그쵸, 그쵸. 말씀드린 대로 타면서 더 좋아지니까, 예. 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신기하네, 희한하네요. 야, 이거 뭐지? 이렇게 되고. 왜냐면 영상만 보다가, 정말 그게 진짜일까? 하고 왔는데, 오! 진짜 바뀌네? 이렇게 아니, 되는 거죠. 정확히 5개월 정도 됐죠? 제가 네. 처음에 전화 드렸는데. 5개월 됐어요. 밀락동 온 김에. 아, 잘하셨네. 예, 한번 들려봐야겠다. 잘했어요. 오호호! 오호! 지금 여기는 언덕이에요. 평지지만 오르막인데 기아 변속도 평상시 우웅 하던 게 그런 게 없이 그냥 쑥쑥쑥 바뀌어요. 많이 가볍네. 많이 가벼워집니다. 지그시만 밟고 가는데도 속도이 올라가는 가속력이 상당히 빨라져요. 자, 오르막이죠. 엑셀 띄우고 가세요. 네. 오르막이니까 물론 떨어지지만 아마 달기 전엔 더 빨리 떨어졌을 거예요.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요. 계속 내려가셔서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거든요. 재밌어져요. 운전이 좀 즐거워진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좀 많이 하는데 밟을 때 반응도 빠르고 예. 딴 차 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얘가 이게 2톤, 키로수가 2톤이 넘는 차라 그렇죠. 그렇죠. 벌써 스타트를 할 때 뒤에서 당기는 거 마냥 무거워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약간 오르막이기 때문에 평상시랑 좀 땡기듯이 나갈 거예요. 근데 신호 바뀌면 한번 지그시 밟아보세요. 그런 거 없이 슥 나갈 거예요. 아까 첫 스타트 할 때도 벌써 차가 가볍더라고요. 네. 이게 대기 저가 한 건데, 아까 오전에 오셨던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특허나 발명품들이 딱 보면 야 나 이거 생각했던 건데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런 게 많은데 저희가 이거 나오기 전까지 몇 개를 실패를 하고 이걸로 딱 성공한 거거든요. 재밌어져요 차. 그러니까 덜 밟아도 차가 막 나가죠. 지금 떼보고도 계시고 그죠? 다 해보세요. 더 재밌는 건요 마음먹고 한번 쭉 밟으면요 놀래요 사람. 쭉 밟으면 저 가속 올라가는 거 보면 놀래버려요. 금방 치고 올라가요. 진짜 오래간만에 100km 넘고 밟아보네. 야 씨. 재밌어 재밌는 사람. 저 신우에 70km 하나 있으니까 조금씩 브레이크 잡으시고요. 계속 가시면 돼요, 차선으로. 약 300m 앞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가시면 됩니다. 어우 하고 뭐가 좀 틀려져서 어우 어우 하시는 거죠, 사장님? 아니, 받쳐주니까요. 쭉쭉 받쳐줘요? 맞죠. 저희도 이거 테스트 주행할 때 어우 하고 막 속으로 막 소리 맞으러 왔어요. 네. 왜 느낌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누구 업은 거 마냥 막 이게 뭐 네. 쌀가마니를 진 거 마냥 차가 네. 나가지를 않고 무겁게 나가다 답답한 부분이 네. 날쌘돌이가 된 기분이 들죠. 차가 가벼워. 네. 가볍다고 그래야 되나? 네. 가볍게 쭉쭉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 달아봐야 알겠네. 맞습니다. 달아봐야 돼. 아 그리고 달고 50일 동안 사는데 효과 모르겠다면 반품해드린다는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엑셀 띄고 가셔야 돼요. 신호 바뀌었어요. 계속 밀잖아요. 속도 떨어지지도 않고. 이 브레이크 슬슬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턴이죠? 아니, 더 가야 돼요. 네, 더 가야 돼요. 여기 아까 첫 번째 섰던데. 만족하십니까, 사장님? 네. 돈 값어치 하죠? 하죠. 아니 벌써 딱 출발할 때 벌써 틀리니까. 하여튼 효과 좀 많이 보시고요. 연비는 지금 사장님이 했던 거에서 무조건 좋아질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그거 한번 체크하셔서 뭐 시간 나실 때 전화 한번 주셔가지고 차 변환 값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 또 소중한 정보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